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래세트 시장이 좀 반등을 연일 하니까 네.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겸손해야죠. 이틀 올랐을 뿐입니다. 네네. 아, 네. 이틀이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것이 S&P 올라가더라도 아예 남의 일이고, 특히 다우지수가 올해 들어서 그나마 3대 지수 중에서 선방했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특히 주린이분들은 남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나스닥은 그래도 지금 하락에서 많이 벗어 조금 그래도 바닥에서는 회복했잖아요. 그래도 남의 일입니다. 뭐냐면 그중에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야 돼요. 그쵸. 근데 아마 어제 오늘 하면서 갖고 계신 것 중에서 반등을 제법 한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어제 오늘도 그냥 반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주식을 잘못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하면 웬만한 분들이 좀 반등했고 또 그럴 수 있겠죠. 어제 오늘도 올랐는데 또 다른 거 그냥 다 빠진 거는 올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시장이 그 같이 좀 우상향하면 행복한 거고 좀 내려가면 약간 쉬는 그 정도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오늘은 기술주를 좀 갖고 왔는데요. 기술주는 섹터로 보면 XLK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기술주가 다시 얼마만큼 갈 수 있냐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정도에서 제가 오늘 제 논의를 좀 정리를 미리 좀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낙폭 과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무슨 다 얘기한 간에 뭐 메타버스가 됐건 그게 무슨 넷플릭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기본 전제는 낙폭 과대입니다. 1월 말 고점 대비 지금 20%까지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해서 기술주만 보더라도 거의 QQQ랑 비슷할 텐데요. 17% 하락했고요. 특히 이제 작년 있죠. 작년 11월에 PR이 32.7배였습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XLK가 말하는 기술주입니다. 근데 이게 32.7배였는데 지금 28배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28배 초반. 마치 S&P500이 지난주 말에는 다시 20배를 넘어섰는데요. 전전주에 저희가 주말 라이브 3프로에서 같이 내렸을 때 보면 그때 19.5배까지 떨어졌던 맞죠. 것들이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28배? 저것도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나 그건 이제 한국 시각이고 미국에서 나스닥이 기술주가 30배, 28배라는 건 상당히 많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아졌다라고 제가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도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온 거는 전반적인 통계로 보면 팩트입니다. 예상 실적 대비요. 기술주가 8.6%가 상회했어요. 절대 높은 건 아닙니다. 절대 높은 건 아니에요. 웬만하면 20% 30%인데 그래도 8.6%가 상회하는 시절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속상했던 거죠. 어찌됐건 예상 실적 대비 8.6% 올라가면 이론적으로 먼저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진 건 팩트입니다. 세 번째, 물론 메타라든가요, 몇 개는 이제 약간 썰렁하게 발표했고, 아니면 이제 가이던스도 약간 걱정된다고 얘기했으나 아마존,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왔죠. 그리고 좋게 얘기가 거의 해석이 가능하게 얘기했거나 해석을 했죠. 사람들이 선전했다는 얘기죠. 예. 다만 금리 상승이라는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좋았다 그러면 반등을 2, 3일 동안 반등했다면 그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변동성은 불가피할 거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다시 야 기술주 다 사고 이제 아니야 은행주 팔고 이러면 안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판단 기준이 뭐냐 딱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보면 그 랩하는 프로그램 이름 뭐죠? 쇼미더머니. 아, 그 쇼미더머니를 하시면 됩니다. 쇼미더머니? 돈을 달라. 돈을 보여줘야라는 돈. 쇼미더머니를 쇼미더 넘버스나 숫자가 나오는 것들을 숫자. 그런 것들을 가장 여러분들이 모든 특히 올해는 특히 상반기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선 코너에서도 7.2 저는 7.2% 솔직히 관심도 없고 7.5가 됐건 8이 됐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2월보다는 3월에 피크 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월가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지금은 중요한 것은 견딜 수 있는 건 숫자입니다. 숫자. 이익이 나는 거가 가장 최선이 다 되겠고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서 고생하다가 올해는 흑자 전환이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찬스가 있죠. 어렵지만 올해 매출이 진짜 많이 늘어난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 예를 들자면 스냅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첫 분기 흑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경우.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검색은 이제 한국 뉴스엔 잘 안 나오고 해외 뉴스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테크 스탁스 투 바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을 해보세요. 기술주 살만한 것들은 이거는 웬만한 IB나 이런 데서 다 자료를 다 냅니다. 뭐 골드만삭스도 내고 JP모건도 내고 제퍼리스 이런 데도 많이 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살만한 주식인데 주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뭐 한두 곳도 없으니까 그냥 큰 틀에서 배런지에서 엊그저께 나온 기사 제목만 대충 받고 왔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섹터를 좀 보라는 겁니다. 지금요.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그래서 그런 관심 있으신 분 저희가 지난날 말에 한번 저희가 월간 미즘에서도 이걸 세 가지 트렌드 중에서 하나를 했는데요. 여기 클라우드 다음에 했지만 클라우드가 되겠고요. 그 안에 종목들은 예시입니다. 예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반도체. 반도체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구간이 명간이라고 해서 오래된 기술주들 있죠. 살아남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외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배당은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기술주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네.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매일매일 얘기해도 귀를 쫑긋하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기술주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렇죠. 대한 호전망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새로운 나기보다는 네. 그 모건 스탠리의 얘기를 한번 흥미롭게 좀 보십니다. 이게 앞선 이걸 다 하는 거잖아요. 결국 네. 중에 이제 클라우드 때문에 많이 돈을 벌고 여기 이제 구독 서비스의 가장 최고의 어떤 모니타이제이션을 하고 있고 가장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후 매력은 뭐냐면 공급망 이슈가 거의 없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서피스라는 거 많이 쓰시지만 특히 해외에서 많이 쓰시고 엑스박스 많이 쓰시지만 그 두 개 제외하고는 크게 제품이란 게 별로 없단 말이죠. 대부분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점이 있는 것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는 변화가 없었는데 제가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면 2026년까지요. 연평균 매출이 15%고요. 연평균 이익 증가율이 지금 2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표 주가 372달러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재확인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작년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당 이익이 9.7달러 언저리일 겁니다. 제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10달러 조금 안 됐거든요. 올해 전망이 10달러 조금 후반이거든요. 근데 2026년 내지 2025년 4년 내지 5년 이 친구는 4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20달러 같다니. 주당 20달러 그러면 이익이 4년에 두 배 간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거의 20%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농담상 말씀드렸다시피 쇼미더머니입니다. 지금 돈을 버는 기업을 여러분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올해는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실 게 없고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누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는 이제 극히 선호하지 않으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단톡방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그 여러분들 그 카톡이나 이런 데서 뭐 이학령이나 장우성이나 리딩 이런 거 다 사기꾼입니다. 다 사기꾼. 네. 심지어 여도원도 있습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또 신고 또 했어요. 네. 어저께도 다섯 군데 신고했거든요. 근데 신고해도 소용도 없어요. 근데 다 사기꾼이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서 보면 많은 사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A라는 주식이 좋다. 뭐 이게 페니스닥 뭐는 얘기하면 그 다음에 꼭 물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작년 이익이 얼마고 매출 얼마인데 올해 매출이 숫자만 갖고 와봐. 딱 물어보세요. 근데 올해도 적자, 내년도 적자, 후년도 적자, 거기다 가격도 너무 저렴해? 그러면 패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라면 이제 대화 단절이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쇼미더머니. 하나 더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여행. 완전히 꽂혀 있는데요. 이게 쇼미더머니 되는 겁니까? 숫자가 찍히는 겁니까? 여행 관련된 기업들. 숫자 찍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적자 난무하죠. 그렇죠. 네, 적자 난무한데 그래서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 못하더라도 적자에서도 엄청 많아요. 여행 관련된 기업들 에어비앤비 이런 거 다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적자들이 우버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다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오늘 그 하나 페이지가 빠졌는데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트래블 리바운드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트래블, 여행, 리바운드. 이런 게 검색하면 검색 기사가 엄청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오늘 기사입니다. 트래블 is rebounding인데 이게 그 다음 문장 때문에 갖고 왔어요. Except in this area였습니다. 요 분야는 빼고요 라고 나옵니다. 요 분야는 빼고라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굳이 말씀드린 거가 제가 어제 저는 이 방송 강의 이제 출연할 때 보면 이제 채팅창을 못 보지만 집에 가서 다 보고 옵니다. 지하철에서 다 보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경우도 있고 혹시 잘못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욕하는 건 할 수 없고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게 보세요. 오늘 보시면 노르웨이 크루즈가 오늘 한 4%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세 가지를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세 가지.
도시보다는 자연이라는 겁니다. 올해 추세가. 사진만 봐도 너무 좋네요. 도시보다는 자연에 대한 선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파리 있죠. 파리. 파리보다는 저 밑에 니스나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가봤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로마도 복잡하지만 그 밑에. 이런 쪽. 그리고 뭐 마드리드보다는 스페인에 저는 안 가봤고 그 좀 밑에 있죠. 바닷가. 이런 쪽이 하나의 트렌드라는 거죠. 트렌드요. 예. 그거 딱 오보를 할 수 있냐면 파리의 지금 여행 그 가격보다 있죠. 여행 가격이 이렇게 안 올랐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이 많이 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겠고요. 비즈니스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입니다. 내년. 그리고 빨라야 올해 하반기고요. 비즈니스보다는 휴가입니다. 휴가. 여행이에요. 여행. 순수 여행. 가족끼리 여행. 요즘 많은 혼자 여행, 연인끼리 여행, 하여튼 휴가가 많겠고요. 세 번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요. 아시아는 아직. 아시아는 아직. 제가 어떤 뜻을 말씀드린지 각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지금 피크를 빨리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다 본단 말이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서 제일 핫한 거가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고 중미 있죠. 중남미의 뭐 카리비안 이런 쪽. 자메이카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건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 여행지 오늘 흐름 몇 가지 보면 델타 항공이 오늘 한 3% 올랐는데 델타 항공 많이 아니다. 항공주가 다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MGM 어저께 이제 메리앗 얘기하는데 MGM 리조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서 가끔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부킹홀딩스인데요. 부킹홀딩스는 요 딱 보시면 요때 있죠. 요때 작년 11월에 사상 최고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 사이트 중에서는 제일 먼저 사상 최고가 갔던 겁니다. 이게 이거 부킹홀딩스는 여행 좀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라이스 라인의 모회사입니다. 프라이스 라인은 이제 여행 하시는 분 젊으신 분 해보신 분 계시는데 역경매입니다. 역경매 해보셨어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와이에 호놀룰루에 가는데 네. 웬만하면 어느 하이아트 호텔에 $300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역만 정해주고 내가 가격을 제시합니다. 네. 그러면 그 업자들이 와서 하면서 그 역병에 유명한 게 기존의 이름은 프라이스라인이었는데 하여튼 이름이 부킹 홀딩스인데요. 사상 최고 갔다가 이 오미크론에 나면서 훅 빠졌었거든요. 네. 이게 다시 바로 근처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이제 속보에서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여행 가면 또 미국 가면 어디 가시겠어요? LA나 디즈니 랜드 월드 뭐 다 가야죠. 그 랜드 월드 다 맞대요. 있다고 합니다. 농원 아니죠? 농원. LA 농원 아닌 걸로?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게 디즈니 랜드고 플로리다에 있는 게 월드죠. 예, 저희는 그게 이름이 랜드인지 월드인지 안 가봐가지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오늘 시간에서요. 뭐 지금 7-8%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7-8% 올라갈 뭐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150몇 달러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지금 올라갔냐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걸 갖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일부 뉴스에서는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즈니 그 플러스 때문에 플러스가 예상보다 뭐 만 명이 늘어났네, 10만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하는데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거에 관심 가지시면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줄입니다. 줄이. 줄이 그냥 신문 기자나 기자들이 그냥 쉽게 쓰는 거예요. 아무 그냥 큰 어려움 쓰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실적은 이익은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거의 80% 이익이 더 나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테마파크입니다. 어저께 채팅창 쭉 보시면 어떤 분이 딱 그 근처에 사신다는 거예요. 근처에 사는데 사람이 아직 별로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맞다 그러면 사람이 아직 복작복작 안 한데도 지금은 1억 달러 적자에서 이번에 20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매출은 두 배가 났거든요. 돈 먹는 이제 귀신이죠, 귀신.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주목해야 될 거다. 그래서 디즈니는 전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암울하죠. 대한민국 암울하죠. 지금 아주 뭐 5만 명, 10만 명 얘기 나오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은 해외 뉴스도 보시면서 물론 저도 이제 나름 도와드리려고 하고 밤마다 우리 부사장님 우리 또 박종원 팀장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겠으나 중요한 건 좀 시각을 좀 넓히면서 조금 제발 주가만 보지 마시고 디즈니랜드나 뭐 항공주 얘기하면 한국의 항공주, 한국의 관련주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찾으시고 지금은 큰 틀에서 시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런 건 이제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디즈니 관련된 거 딴 거 뭐 있나 이런 제발 찾지 마시고 이런 흐름을 꾸준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특징은 꼭 오늘 안 사도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그냥 한 주나 사시고 그다음에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미국 한국 주식까지 뭐 상한가 하한가 이런 게 없어요. 웬만한 이런 큰 주식들은.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긴 호흡에서 세상의 변화에 최소한
역행하지 말고 세상의 변화를 좀 순응하거나 최소한 이해부터 하자. 그래서 오늘 저희도 오늘도 아침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페이지가 76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거가 네. 오늘 시간 되시면 네. 8시 한 20분이나 그때 네. 저희가 오늘 질문이 많으세요. 요새 그래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다 저희 미주미로 오시면 네. 아무 얘기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많은 분들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뭐 ETF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채굴 기업 관련된 아, 그 어저께부터 거래됐죠. 어제 거래됐는데 네. 미국은 이제 약간 우리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심해 갖고요. 비트코인 정확히 추정하는 ETF는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캐나다는 이미 됐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래할 수 없고요. 웬만한 데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작년에 나왔던 건 오해하시는데 선물 갖고 거래하는 건 비토라고 나왔어요. 네, 비토. 그러니까 프로시어즈에서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로 채굴하는 기업들. 채굴하는 기업들인데 채굴 기업들 많이 우리나라 관련들은 엄청 많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관련된 ETF가 나왔는데 이게 보면 가격도 뭐 $28 이게 주가를 흐르면 제가 모르겠어요. 거래가 별로 아직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나름 얘네들이 전문가들이 모아서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회사 모아는 ETF니까 심벌이지만 이해가 안 되네요. 좀 어려워요. WG 이렇게 뭐 MI는 마이닝 같은데 모르겠어요. 월드 뭔지 모르겠는데 WGMI라는 ETF가 새로 나왔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TF 가운데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영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는 제 머리예요. 주리주리님이 그 머리 가발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예, 열심히 아침에 드라이한 제 머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도 네. 한 시간 동안 달려갔습니다. 네. 내일도 시장이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좋을 겁니다. 네. 나쁘면 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장 부사장님이 활기차게 웃으면서 시작하는 하루를 기대하며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